안녕하세요, 팅선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어항 세팅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초보 또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자반 어항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검색창에 450어항이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쇼핑 더보기를 눌러보면 여러가지 어항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싼 어항이 괜찮을 것 같아요. 27,000원이나 28,000원 어항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되고, 저는 27,000원을 눌러봤어요. 가로가 세로가 높이가 요정도입니다.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부담이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항은 27,000원이고요. 이제 어항을 놓을 받침대를 사야겠죠? 어항 받침대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쭉 내려보시면 쇼핑 더보기 눌러주시고 여러가지 받침대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디자인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좀 저렴한 걸로 눌러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된 걸 사면 되는데 2단, 3단이 있는데 2단을 사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450 넓은 걸로 선택해 봅니다. 2단 450 와이드 하면 가격이 35,500원 나오죠? 이제 여과기를 검색해 봅시다. 제가 즐겨 쓰는 XY282 여과기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곳에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XY282 여과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시다가 망가지면 다시 구매해서 쓰시면 돼요. 개당 2,400원짜리가 있어서 두 개 정도 구매하면 딱 맞아요. 여과기는 4,800원에 구매해 주시고 이 여과기에 기포를 불어 넣어줄 기포기를 검색해 봅시다. 기포기도 여러 개가 뜨는데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저렴한 아마존 2구 기포기를 추천드려요. 쿠팡은 빠르게 배송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 기포기 8,000원. 사실 저는 자크노 기포기라고 해가지고 이 기포기를 더 선호하는데요. 이 기포기는 아마존 기포기에 비해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어항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고 있어요. 어항을 늘리실 경우에 기포기 추가 구매 시 이 기포기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수의자쿠 프로호스를 검색해 봅시다. 물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요. 라지를 추천드려요. 라지 사이즈 중에 가장 저렴한 요 사이트 수의사쿠 프로호스 라지 사이즈가 13,990원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펀을 샀으니까 이제 네오A를 검색해 봅시다. 네오A는 아시다시피 박테리아제예요. 물잡이 할 때 저는 필수로 넣어준답니다. 물잡이 기간을 단축시켜주기도 하고요. 네오에이는 물잡이 시 사용되는데 어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40ml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가격이 저렴한 3,000원짜리 네오에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히터를 검색해볼까요? 히터는 히터라고 검색하면 너무 다른 게 나와서 어항히터라고 검색해주시고요. 히터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세는 절약된다고 하는데 자반어항에는 100W 이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저렴한 아마존 히터 추천드려요. 100W 이상으로 사시면 되지만 저는 150W로 견적을 내볼게요. 한 개당 8,000원이네요. 8,000원짜리 히터 구매해 주시고 이제 온도계를 사야겠죠? 어항 온도계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일반 온도계로 검색하니까 다른 게 나오죠? 어항
새로운 독일어 검색해 주셔서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저는 거리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처음 접하신다면 부치는 저렴한 온도계도 괜찮아요. 그래서 900원짜리 온도계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계를 샀으니 바닥재를 사봐야겠죠? 흑사 검색해주세요. 흑사는 가장 저렴한 바닥재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흑사를 사용하면 물고기들이 좀 더 안정적이게 자라더라고요. 3.5kg짜리 저렴한 흑사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3.5kg 한 개가 2,790원이네요. 저희는 두 개 정도 사면 될 것 같아요. 5,580원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뜨렸는데 기포기와 스펀지 여과기를 연결할 에어호스가 있어야 돼요. 어항 에어호스라고 검색해 주시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1m당 150원짜리가 있어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 위에 거를 눌러볼게요. 한 5m 정도 구매해도 될 것 같고 넉넉하게 10m 정도 구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요. 5m 혹은 10m로 결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에서 즉각즉각 검색하면서 보여드린 자료들이고요. 업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택배비를 제외하고 계산해보니 107,520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항 견적을 내실 때 10만원 정도는 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주시고 예산을 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타 액세서리 같은 부분들은 제가 2탄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